롯데그룹이 이달 초 지주사의 헬스케어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외부에서 담당 임원을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계열사별로 산재에 있는 관련 사업을 한 데 모아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조직 개편 및 인사 발령으로 풀이됩니다. 재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지난 1일 경영혁신실 산하에 헬스케어팀을 신설하고 외부 출신인 우웅조 상무보를 팀장으로 영입했습니다. LG전자와 SK텔레콤을 거쳐 삼성전자에서 헬스 서비스 및 플랫폼 업무를 담당했던 우 팀장을 롯데그룹이 스카우트한 것은 신수종 중 하나로 헬스케어를 낙점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